사실 아까 어머니 네. 전 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. 이게 뭔가 고기를 먹지 않으면 맞아요. 다이어트 중요하지만 힘을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. 네.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면 밥을 네. 안 먹으면 배심이 없어서 다닐 그쵸, 수가 그쵸. 없대요. 사실 그 기운 많이 빠지죠.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살이 찐 사람은 너는 그만 먹으라 그러는데 네. 사실 그 몸을 유지하고 유지하려면. 그 집을 유지하려면 사실 그만큼 먹어야 돼요. 그 집. 그 집. 김보성 씨도 부쩍 살이 좀 붙으셨어요. 근육인가요? 여기처럼 또 드시네. 아니 뭐 저 그 이 대한민국은 네. 항상 이 의리와 네. 이 의리의 그러니까 살이 좀 붙으셨냐고요. 붙었죠. 이게 맨날 이렇게 먹다 보니까. 우리 살. 근데 원희 씨도 옛날보다 붙었어요. 근데 이뻐.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함서방님 때문에 권 여사님은 살이 좀 정말 빠지신 것 같은데. 너무 부쩍 아름다우셨어요. 강미영 네. 씨는 살이 좀 찌신 것 같아요. 저는 늘 쪄 있어요. 진짜예요. 아, 왜? 저희 남편이 진심으로. 아니, 뭐라고 안 하는데 저희 남편이 네. 저 미팅 세 번 하고 자기는 너가 그렇게 하체가 굵은지 몰랐다 그러면서 네. 만날까 말까 고민했대요, 진짜로. 김무성 씨는 네. 함서방님처럼. 네. 그래서 장모님께 다이어트 하세요? 이런 적 있으세요? 아유, 저 같으면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그렇죠. 너무 어렵고. 네, 네. 저는 사실은 우리 장모님 댁에 가잖아요. 네. 이게 이제 명절 때. 네. 그 인사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하지 않습니까? 아, 장모님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? 네. 그러고 나서 좀 이따가 다시 또 이제 우리 이제 장모님께서 이제 슈퍼를 운영하시는데 네. 집에 갔다가 또 슈퍼 앞에서 만나면 아유, 또, 아유, 안녕하십니까. 하루에 또 한 대여섯 번 인사를 해요. 아, 딴 얘기 할 얘기는 없어요. 그냥 또 작년에 또 오시면 아, 안녕하십니까. 그런 거 그냥 지나가고. 손님 돼야 되시죠. 네, 저 혼자 가서 또 이렇게 딴 거 이렇게 하고 있고. 그게 좀 그렇거든요. 좀 어렵고. 친해지고 싶긴 하세요? 어른들이 어려운 거죠. 뭐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뭐 그다지 별로 없습니다.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그냥. 이 관계를,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. 자, 우리 지난주에서 우리 권 여사님 호강하시네요. 호강하세요, 호강하세요. 예, 화장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꼼꼼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건 첫날밤 이후에 잘 안 하시는 여자예요. 첫날밤이에요? 아니, 왜냐면 맨 얼굴 보이기가 민망하니까 네,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막 네,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, 여자의 마음으로 아, 근데 소녀 감성으로 소녀 감성의 소녀 감성 원희 씨 첫날밤에 막 이렇게 화장하고 막 설레고 막 이랬었어요? 첫날밤에? 비비크림 좀 발랐죠. 괜히 이렇게 얼굴이 예, 쌩얼이 예쁜 척 눈썹도 좀 그리고요. 아, 아니 근데 그 남서방님이 지난번에 짜파구리 이번에는 무슨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? 뭐예요? 엄마가 예. 다 싫어하는 거예요. 아. 본인만 좋아하는 거예요. 막 햄반찬 갖고 막 아이들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죠? 예, 더 먹으려고 막 그러고 그래요. 그건 나랑 좀 비슷한 거죠. 예. 스타일이 달랐어 지금. 네. 아니 타야 씨는 그 처갓집에서 해준 음식 때문에 뭐 곤란했다거나 입에 안 맞는 것도 있었을 텐데 어떠세요?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가 좀 있어서 돼지고기나 네. 술을 제가 못 해요. 아~ 네, 그래서 또 터키 분은 술을 안 마셔요? 어떤 술이라도? 예, 원래는 종교 때문에 먹지는 않은데요. 이제 네. 잘 지키는 사람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아, 해서 그래야지. 먹는 사람들은 있어요. 우리 NSC는? 저는 뭐 예, 최대한 술.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. 아. 지금까지 한 입도 안 먹어봤어요. 어? 아. 그래요? 오늘? 술을 한 번도 안, 맥주도 안 드셔보셨어요? 네. 아, 정말요? 네. 아, 평생? 네, 평생? 평생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. 한국의 장인어른들이 사위랑 같이 술 한 잔 먹는 게 또 로망이다라는 게 좀 있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는 만족시키지 못해드린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자, 우리 네. 남서방이 야심차게 준비한 아메리칸 스타일의 아침 식사. 과연 장모님이 마음에 드셔?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어요. 자. 근데 막 이렇게 울렁거리고 있는데. 야,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질지 네. 화면 계속 보여주세요. 보시죠. 아, 목소리 이뻐요. 그래도 뭐 먹어봐야 뭐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아니까. 마시죠. 안 먹어. 이거 안 먹어. 저도 안 먹어. 저도 안 먹어. 자제를 한 것 같은데요? 짜파구리나 뭐 오늘 아침에 했는 게 뭐 그전 똑같아. 옛날 소세지가 귀했어요. 소세지 반찬 사는 서울에서도 부자 애들만 사왔다니까. 저 같은 이제 우리 애들은 이거 멸치, 그 다음에 김치 딱 그렇게 사왔고 다니죠. 그래서 제가 그 한이 맺혀가지고 소세지를 좋아하는 겁니다. 하도 뭐 하도 부러워가지고 그때. 나 우리 아침에 거의
서울에서는 안 먹는데 와서 일주일